해외에서만 가보던 곳을 한국에서도 드디어 왔네. 예약 잘 했어요, 뭐? 했지. 1박이지? 1박이지. 그럼 네, 발레 티켓.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동해 주실 때는 우측에 보이신 내일리.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이거 봐봐. 다 레고 피규어야. 아, 내가 원하는 그 칸으로. 우와. 움직이네. 안으로 봐봐. 더 자세히 보고 싶은 피규어를 이걸로 볼 수 있겠네. 아, 이게 파크 출입구가 여기 있네. 근데 6시까지밖에 안 해, 레고랜드가. 일단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지금 5시 10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일단 이따가 둘러보자. 일단 체크인부터 하고 와서. 몇 층이야? 와, 신기해. 약간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온 것 같다. 오. 오. 리틀 빅샵. 오락실도 있어. 이따 둘러보자. 체크인부터 하자. 하나, 둘, 셋.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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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누나. 진짜 특이하게 돼 있다. 약간 미국 어느 고등학교 기숙사 같이 생겼는데. 여기야. 짜라란. 오, 여보, 우리가 여기 이 방에 묵는 가장 첫 손님이 될 수도 있겠다, 그치? 이거 봐, 레고 나무야. 오, 진짜네. 이거 레고 부품 그거 그대로인데. 오, 여기 봐봐, 새도 있어. 이거 봐, 레고로 만든. 침대도 있어. 그러네, 이야. 가족들이랑 같이 오라고. 그러네. 여기 레고도 만들 수 있어.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나 봐.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지? 대박. 어? 왜? 해적 깃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왕관이나 이런 거. 방이 좀 이상한데? 여기 방 진짜 귀엽지 않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여기 다람쥐도 있고, 여기 고양이도 있고, 여기 꽃도 있고. 완전 귀여워, 그치? 여기 하트도 있어, 하트. 레고로 하트도 만들어줘. 그 프렌즈 방 예약한 거야? 어, 여기 프렌즈 방. 레고 프렌즈 방. 캐슬이랑 해적 이런 방도 있지 않았어? 그런 방은 좀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프렌즈 방 예약한 거야? 오빠 옷이랑 잘 어울리네, 그래. 오빠 옷도 핑크색 입고 와서 딱 잘 어울린다, 지금 여기랑. 레고 프렌즈랑. 레고 프렌즈 주인공, 거기 엠마인가? 이 방 얼마 줬지? 1박에 우리? 40만 원인가? 어, 내 기억에 그러는데. 그래, 해적이랑 거기는 40만 원은 좀 아니었어. 여기가 가장. 아니! 왜? 아, 나는. 아! 여보, 화장실 가요, 화장실. 여기 완전 내 스타일. 핑크 앤 블루. 여보, 거울 봐봐. 여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거울 속에 비친 오빠랑 이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오빠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래도 기왕 잡은 거 캐슬이나 그 해적으로 잡지 좀. 그러면 이 침대에서 내가 잘 테니까 이건 저기 하늘색 침대. 나보고 여기서 자라고? 하늘색 딱 좋아하잖아. 핑크색 싫다며. 진짜. 오빠 여기서 자라. 아, 이거 없다. 이거 없어. 전망도 좋아. 아, 전망 좋은 건 알겠는데. 와, 여기. 전망은 괜찮네. 와, 진짜 좋다. 저기 빅샵이 이번에 저기 개장했대. 우리 왔을 땐 없었잖아. 맞아. 우리 왔을 때는 다 오픈 때 왔었나? 뭐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었지. 테마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 그니까 프렌즈 테마가. 5층이 프렌즈 방이고 5층이 해적 방인가 그랬어. 5층 하지. 왜 그걸 나를 시켰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근데 더 그 편하고 더 레고스러워. 여보가 봤을 때 그래? 여기 봐, 레고로 그래. 만들어진 다람쥐도 있잖아. 홍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와, 이런 콘센트 같은 것도 약간 호텔 느낌이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이불도 약간 진짜 너무 프렌즈고. 베개는 왜 별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스타일이야. 아, 여보 스타일 중요하지.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마음에 들어. 그럼 여보는 다른 방 가서 자. 하나 더 예약해도 돼? 안 돼. 여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기가 40만 원인 이유가 있어. 보통 2인 기준 40만 원 정도 하잖아, 보통 다른 호텔들은. 근데 내 생각에 여기 레고 호텔은 가족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올 수도 있도록 방 기준이 4명인 것 같아. 그래서 40만 원인 거야. 두 당 10만 원씩 내라고? 왜냐면 보통 저렇게 2층 침대 같은 게 없잖아. 근데 레고 호텔은 저렇게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 TV도 두 개고. 그래서 4인 기준 40만 원이 아닐까. 여보, 화장실에 휴지 이거 봤어? 아, 이거 휴지라는 거구나.
밥 먹어야지. 저녁 어떻게 예약해? 여기 뷔페가 있대. 뷔페? 요걸로 아까 예약하는 공간. 아 요거 해보자. 거기서 예약을 하는 거구나. 맞네, 맞아. 맞지? 응, 혁식 맞아, 맞아. 뷔페. 7시부터 하네. 조식은 20,000원, 성인은 35,000원이네. 애들은 조식이 12,000원, 석식이 25,000원이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뭐 주고 가셨는데? 마케팅 팀에서. 나 근데 호텔은 내 돈 내고 온 거. 뭐야? 어? 아 레고. 오늘 열쇠고리도 주셨어. 여보랑 나랑 하나씩. 귀엽다. 이거 레고랜드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맞아. 레고랜드 한정판 레고야. 어? 오! 오! 우와 레고랜드 수건. 오! 오! 우와 귀엽다. 예약했어. 잘했어. 8시로 했다. 이렇게 나오네. 아니 오빠 여기 아까 보니까 수영장도 있더라고. 아 그래? 여기 리틀 빅샵 여기도 재밌겠다. 어 그래 그래. 오 머그컵 있어. 머그컵. 그러니까 이거 텀블러 너무 귀엽다 여보. 33,000원이야 우와 우와 알바 귀여워. 요거 요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이런 것도 있네. 신제품 레고들. 아 이게 신제품이야? 응 바로 있네. 이런 것들도 다 레고랜드 안에서 판매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레고랜드 안 들어가도 여기서 살 수 있겠지. 호텔만 와도. 물론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고리가 있네. 귀여워. 나랑 커플인데 여보. 어, 그러네. 난 얘랑 커플이야. 어 그러네. 얼마? 뭐. 여보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 애기 낳으면 이거 입혀주자. 피규어도 많네. 어 다 똑같이 들어있네. 어 이런 브리케즈 작은 레고들도 살 수 있게 잘 돼 있어. 이거 이렇게 쓰면 닌자 고! 우리 오빠 브리키 이걸 쓰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 그거 괜찮은데? 브리키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브리키는 차라리 이걸로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괜찮다. 여기 봐봐 열쇠고리도 많아. 여보 신기한 거 보여줄까? 레고랜드에 포켓몬도 있다? 이거 봐 상어 모자야. 이거 하나 사가자. 이거 귀엽다. 아 이건 이따 내일 빅샵 가서 가보자. 와 이게 뭐야?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인가 봐.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 예약하신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프로그램 할 때도 비용을 내야 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예약 페이스북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거 봐봐. 어 내가 좋아하는 해적선. 난 방에 저게 있을 줄 알았다. 우와 레고 제품인데 되게 전시를 잘 해놨어. 뉴욕인데 뒤에 하늘을 모자이크 해놨어 레고로.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보 이거 봐봐 스카이 라운지야. 이 높은 빌딩들을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놨나 봐. 어 저거 남산타워 아니야? 남산타워 맞는데? 어 이거 롯데타워잖아. 어 근데 롯데월드랑 경쟁 아니야? 경쟁 상대 아니야? 롯데월드 아니고 타워니까. 롯데타워니까. 아 여기가 그건가 봐. 어 못 나가나 봐. 나갈 수 있어. 우와 잠깐 나가자. 아 저렇게 물놀이 할 수 있구나. 여보 비 올 때 워터파크 와야 되는데. 원래 그게 꿀잼이야. 근데 쟤 좀 불쌍하다. 물을 다 받고 있어. 레고 요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깨알 재미를 주네. 이건 뭐야? 이 뷔페 레스토랑인가 봐. 먹자 배고프다. 지금 되나가 물어볼까? 어 물어보자. 아까 예약했잖아. 에이 오빠 여기 왔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너무 웃겨. 아까 그 친구들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환영해주네. 댓글 달아주세요. 어? 이거 쓰신 분. 약간 그 해외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야. 와 이거 봐봐 예쁘다. 그냥 여기서 그냥 떠오자 일단. 접시도 안 깨지는 거야. 플라스틱이야. 근데 질이 좋아. 일단 샐러드부터 담을게. 여보 이미 깜짝 것 같은데. 그런가? 먹고 오자 먹고. 맛있는 게 많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이 맛있는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 그래도 제 입맛에 맞는 음식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일단 치즈피자, 탕수육, 시저 샐러드, 스테이크, 돼지고기 딤섬까지 총 5개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또? 이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라떼 아트네. 이거는 뭐야? 뒤플러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인가 봐. 근데 꼭 이런 거 보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2041년부터 2053. 아, 내 생각에는 여기가 닌자고 관련 테마의 객실 아닐까?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아. 카페트랑 정면이. 오사부, 당신은 왜 여기 계시는 건가요? 이쪽은 닌자고고, 아, 닌자고 방문 보송. 야, 이게 분위기 있다. 아, 진짜 내가 해적선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네. 이야, 객실 하나하나마다 방패가 있네. 프렌즈가 제일 작아요, 뭐. 와, 거기서 뭐해? 우리 영상 보고 있는데 2층 침대 너무 좋아.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나. 군대에서 2층 침대 줬어? 상병 때 2층 침대 썼어. 상병 짬 정도 되면 2층 침대로 올라가야지. 여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내려. 아, 가서 놀고 있어. 좀만 더 있다 갈게. 빨리 내려와. 나 밥 먹으러 간다. 아, 이따 같이 가. 너 뭐해? 배 안 고파? 조금 출출하긴 한데 괜찮은데? 뭐 지금 시켜... 벌써 11시야. 뭐 시켜 먹자. 배달이 와? 오지 않을까? 춘천 시청점에서 오는데? 막상 시키면은 근데 또 그 거기에서 주문 거절할 수도 있어. 이것도 있다. 롯데시네마 춘천 팝콘 시켜 먹을 수 있어. 우와. 그치? 팝콘만 먹는 거야? 어. 대박이다. 팝콘 신기해. 시켜가지고 영화 여기서 보면 되잖아. 조식 먹으러 갑니다. 날마다 리셋되나봐. 조식은 어제 저녁 먹었던 곳이랑 같은 곳에서 먹어요. 자, 조식 갈게요. 조식 괜찮지 않아? 조식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아침부터 이렇게 레고랑 조식을 같이 먹는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 방금 꿈꾸던 거 아니야? 맞아. 온다, 온다. 됐어? 가면 돼. 됐어. 여기서 그냥 레고랜드 멍 때리고 있어도 좋다. 이제 집에 가자. 힘내, 여보. 다 왔어. 재밌게 놀았어?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드래곤 코스터랑 뷔페요. 아, 뷔페? 뷔페 재밌었어? 앞에 많이 먹었어? 레고 어떤 테마가 제일 좋아? 닌자고. 닌자고, 오케이. 하루 동안 지내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자면 일단 가족들이랑 오기 좋아요. 특히 4인 가족. 방에 2층 침대가 하나 있어서 4명이 자기 딱 좋더라고요. 근데 여분 이불도 하나 있어서 5명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칫솔이라든지 면도기, 그리고 비누로 되어 있는 샴푸. 머리 감고 나니까 좀 뻑뻑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운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냥 전부 다 새 거라서 그런지 다 좋아요, 그냥.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죠. 이런 화장실 콘센트가 우리나라 220V가 아니라 이게 해외 외국인들 좀 전용으로 나온 건지 우리나라 전용 콘센트가 아니었어요. 거울 옆에 달린 게. 변기 옆쪽에 이렇게 있는 220V 콘센트를 이용해서 드라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줄이 좀 긴 드라이어야 좀 편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가자. 저기요, 일어나세요. 이제 가야 돼요. 우리 냉방이 너무 빵빵해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뭐 여성분들이나 어린 친구들 두툼한 옷이나 가디건을 하나 지참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레고랜드를 금방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날은 호텔을 즐기시고 오후 늦지막하게 오셔서 저녁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처럼 조식 먹고 바로 레고랜드 향해서 놀고 점심때 나와서 닭갈비 먹고 집에 가는 스케줄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레고랜드 되세요. 굿바이. 우리가 1박에 40만원 정도 줬잖아. 그 가격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 아닌가?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보통 일반 다른 호텔들 2인 기준 2, 30만원씩 하잖아. 그리고 이제 인원도 한 최대 3명이고.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40만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편의점이 아, 그치. 편의점이 없지. 그리고 발렛을 맡기지 않으면 주차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다. 왜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없었던 거야.